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용갑 교수입니다. 소상공인 MBA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대박집에만 있는 특별한 그 무엇.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하는 점포에는 이유가 있다. 맞습니다. 대박집들은 분석을 해보면 틀림없이 뭔가 공통점이 있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걸 아주 쉽게 찾아내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얘기는 오늘 처음 들으셨을 텐데요. 네이버에 보시면, 네이버 플레이스에 들어가 보면 영수증 리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네이버에선 방문자 리뷰라고 써 있는데요. 이 방문자 리뷰에 글을 남기려면 소비자들이 그 식당에서 뭔가 사 먹고 영수증을 받은 다음에 그 영수증이 있어야만 리뷰를 쓸수 있는, 그래서 네이버에선 방문자 리뷰, 우리가 보통 부를 땐 영수증 리뷰. 그런데 이 영수증 리뷰에서 그 성공한 점포들의 비법을 찾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상권과 매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즘 많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들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프로젝트에 제가 요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식당들을 자문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걸 골목 식당이라고 합니다. 이 골목 식당들을 자문하다 보면, 컨설팅을 해주다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사장님, 대박집을 가만히 연구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한테 연구하라고 해도 이분들은 그게 안 보입니다. 만약에 그게 보인다면 이미 대박집이 되셨겠죠.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은 아는 만큼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수준까지만 보이기 때문에 대박집의 그 노하우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죠. 틀림없이 성공한 식당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우연히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제가 어떤 전을 판매하는 전 전문점을 자문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전집들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신사동에서 잘 나가는 전집, 강남에서 잘 나가는 전집. 여기는 뭐 전집은 아닌데요. 전과 비슷한 류를 판매하고 있는 마포에서 잘 나가는 이러한 전문점들을 분석했는데, 제가 이분들에게 아주 쉽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나 쉽게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네이버의 방문자 리뷰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자, 대박집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보이더라는 얘기죠. 그분들도 쉽게 이해를 하십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 명전이라고 하는, 강남에서 아주 잘 나가는 전집입니다. 신사동에도 가면 신사전이라고 하는 전 전문점이 하나 있어요. 이 집도 대박집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이락이라고, 이 집도 아주 유명한 집인데요. 아마 이세집 중에서 제일 유명한 집이 우이락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자문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죠. 제가 자문을 해드려야 하는 어느 지역의 전 전문점의 방문자 리뷰, 이네개 점포의 방문자 리뷰를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시죠. 먼저 강남에 있는 강남명전, 강남명전이라고 하는 곳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강남명전의 플레이스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방문자 리뷰를 봤습니다. 1등 보니까요, 한 163개 정도의 방문자 리뷰가 있고요. 1번이 음식이 맛있어요. 2번이 특별한 메뉴가 있어요. 3번 친절해요. 4번 단체 모임 하기 좋아요. 5번 매장이 넓어요. 뒤에 있는 건이 매장이 꽤 그래도 크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163, 음식이 맛있어요. 특별한 메뉴가 있어요. 친절해요. 단체 모임하기 좋아요. 자, 이번엔 신사동에 있는 신사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신사전을 검색하고 방문자 리뷰를 봤습니다. 168회, 방문자 리뷰를 168 정도가 있다는 걸 확인했고, 앞에 강남 명전하고 보니까 숫자는 비슷하네요. 자, 여기도 내용을 볼까요? 1등 음식이 맛있어요. 다 맛있대네요. 두 번째 특별한 메뉴가 있어요. 세 번째 친절해요. 네 번째 여기도 매장이 넓대요. 근데 다섯 번째 또 여기는 매장이 청결해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까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우이락. 정말 잘 나가는 우이락의 방문자 리뷰는 어떻게 남겨져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락은요, 와, 리뷰 수가 1617회. 앞에서 우리가 봤던 집들의 거의 뭐 10배 수준이네요. 역시 초대박집은 다릅니다. 첫 번째, 음식이 맛있어요. 이건 뭐다 똑같네요. 두 번째, 특별한 메뉴가 있어요. 그 다음이 술이 다양해요. 이건 앞에 두 집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 집은 술 메뉴들이 상당히 다양한가 봅니다. 친절해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가 아주 특별합니다. 기본 안주가 좋아요. 요즘엔 기본 안주를 뭘로 주길래 저도 꼭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요. 우이락을 제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바로 제가 자문을 해드리고 있는 그 집도 한번 가봐야 될거 아닙니까? 어딘지는 제가 상호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집에 네이버에 제가 가서 검색을 한 다음에 들어가서 방문자 리뷰를 봤습니다. 역시 리뷰 수가 작네요. 여러분, 이 리뷰 숫자 꼭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점포의 특징을 소비자가 느끼는 특징, 내가 생각하는 특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경영자가 생각하는 건 경영자가 똑바로 생각했다면 당연히 이미 대박이 났겠죠. 경영자가 잘못 생각하고 매장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대박이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방문자 리뷰에 그 정답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는 게 저는 가슴이 아파요. 자, 근데 이 집도 한번 볼게요. 음식이 맛있어요. 친절해요. 재료가 신선해요. 인테리어가 멋져요. 마지막에 매장이 청결해요. 자, 그런데 이게 참여 숫자가 크질 않아서 이게 좀더 쌓이면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까지 나와 있던 데이터들을 여러분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네 군데를 쭉 보여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서 혹시 뭔가 공통점, 차별점 뭐 이런 거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기억이 잘안 나실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개. 여러분도 꼭 조사를 할땐 이렇게 저처럼 정리해서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방문자 리뷰를 비교해 봤습니다. 자, 여기 세 군데 아주 잘 나가는 집이고요. 제가 지금 아주 잘 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집. 자, 먼저 리뷰 수가 여기 163, 168, 1617, 여기는 35. 일단 리뷰 숫자 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부터 좀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내가 늘리고 싶다고 늘려지나요? 이게 대박집들은 리뷰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리뷰 수가 어쨌든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특히 이제 우이락, 와, 장난 아니네. 자, 1번 음식이 맛있어요. 자, 그런데 전부 다 맛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맛집을 판별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음식이 맛있어요는 맛집을 판별하는, 대박집을 판별하는 기준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음식점 가서 리뷰 쓰라 그러면 그냥 음식이 맛있어요는 무조건 찍나 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특별한 메뉴가 있어요. 자, 대박집들은 전부 특별한 메뉴가 있어요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문하려고 하는 집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친절해요. 여기도 있어요. 뭐 우이락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절해요도 역시 어디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판별이 대박집을 판별하는 요소는 아니다. 자, 그런데 매장이 넓어요. 자, 매장이 넓다고 이게 대박집이라는 건안 되겠죠. 그래서 매장이 넓어요는 공통사항은 아니지만 매장이 청결해요. 이것도 공통사항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대박집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어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매장이 넓다 보니까 여기는 단체 모임 하기 좋아요. 자, 우이락엔 특별한 게또 있어요. 술이 다양해요. 기본 안주가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문하려고 하는 이 대상 점포는 대박집은 아닌데 여기에 재료가 신선하다든가 인테리어가 멋져요. 이 대박집에서는 물론 뒤쪽에 더 많은 리뷰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 찾아서 같이 정리하면 되겠지만 사실은 이 위에 있는 다섯 개만 보고도 우리는 왜이 다섯 개가 상위 베스트 5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박집을 판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정리해 봤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공하는 점포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성공하는 이유를 대중성과 차별성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대중성, 어디에나 다 나오는 말이기도 하죠. 음식이 맛있어요. 친절해요.
매장이 청결해요. 뭐 이런 단어들은 이런 리뷰는 대박집이 아닌 집이나 공통적으로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는 대중적인 용어들. 그 중에 이제 모두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매장이 넓다든가 뭐 단체 모임하기 좋다든가 이건 대중성에 속한다고 제가 넣었습니다. 이건 대중성이라는 건 모두 다 거의 대부분 이건 대박집에만 들어가는 용어는 아닌 것들이다. 자, 대박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 차별성이 필요하다. 대중적인 거 말고 그 집에만 있는 특별한 거. 그 중에 1번이 뭡니까, 여러분? 특별한 메뉴예요. 특별한 메뉴. 특별한 메뉴. 그 뒤에도 뭐 제가 술이 다양해요. 재료가 신선해요. 뭐 기분 원조가 좋아요. 단체 모임하기 좋아요. 인테리어가 멋져요. 등등도 중요하지만 이 차별성이 가장 대박집을 판별하는 중요한 공통적인 요인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도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자, 그걸 그러면 이 대박집들은 어떤 공통적인 특별한 메뉴가 있었을까요?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 집들은요. 치즈 감자전. 사실은 원래 이 치즈 감자전 같은 건 우리나라 전통적인 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한 메뉴로 만든 것이죠. 왜냐? 이게 그냥 일반적인 올드한 전통적인 전집에서는 안 파는 메뉴였는데 이게 특별한 메뉴로서 만들어지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 우이락 같은 경우도 고추튀김이 아주 유명한 점포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대박집들은 특별한 메뉴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리뷰에서 찾아낼 수 있었고요. 자, 이러한 대박집들의 또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 뭐냐? 이 전집. 저는 중장년층이 주로 좋아하는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들은 별로 많이 안 먹고, 이거 뭐 전집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잖아요. 피자는 많이 먹어도 저는 안 먹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공한 전집들은 다 20대가 1위 고객이라는 거고, 여성 고객이 많다는 거. 자, 여러분, 이제 뭔가 눈치를 채셨습니까? 여러분이 대박집을 만들기 위해선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특별한 메뉴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집엔 없는 다른 집과 차별화되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메뉴. 그런데 그 특별한 메뉴는 누가 좋아하는 거여야 될까요? 젊은 층. 그 중에서도 여성층이 더 좋아할 만한 그러한 특별한 메뉴를 만들면 전 전문점도 중장년층이 아니라 젊은 층이 와서 대박을 내는 이러한 음식점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네이버에 그냥 리뷰만 보고도 아, 이런 집들이 이래서 대박이구나라는 걸 바로 플레이스 정보에서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의문이 나면 여러분이 꼭 가보고 싶은 또 여러분이 가장 나도 저 집처럼 되고 싶어 하는 집들을 여러 개 찾아서 그런 대박집들의 리뷰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이와 같이 특별함을 바로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고 그러한 집들은 또 대부분이 젊은 여성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소상공인 MBA를 통해서요, 대박집들의 비밀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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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헤쳐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